겨울철 난방비 걱정에 농산촌에서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난방기 화재 가운데 화목보일러 원인이 가장 많고 이는 산불로 번질 가능성도 큰데요. 소방당국도 일일이 주택을 관리하기 쉽지 않은데 민간 의용소방대가 직접 나서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과 초기 진화 활동을 발빠르게 돕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주택에서 계속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불과 몇 분 만에 산으로 번져나갔습니다. 2년 전 12시간 동안 산림 85만 제곱미터를 태운 고성 산불의 원인은 화목보일러였습니다. 화목보일러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사용하다 보니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1,600여 건. 불티가 많이 발생하고 연통이 과열되기 쉬워 화재에 아주 취약합니다. 이렇다 보니 간이 스프링클러를 곳곳에 설치해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지만 산불로 번질 때가 잦습니다. 화목보일러 연통에 가득 찬 타르 그리고 목초액이 일시에 붙으면서 그 연통 끝으로 해서 비화돼서 산림화재로. 화목보일러 불티가 날아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자 의용소방대원들이 소집돼 신속하게 불을 끕니다. 화목보일러 사용주택을 방문해 화재 우려가 있는 화목보일러를 고쳐주고 지붕 위에 올라가 연통도 바꿔줍니다. 요즘 화목보일러 화재가 늘자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나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화재 예방부터 진화까지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잔화 정리가 되지 않을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확률이 90%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대원들이 숙지하고자. 민간 의용소방대원들이 관리 사각지대를 대신 메워주면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